네, 지금 반무광 PPF 지금 테스트 지금 약 3개월에 걸쳐서 테스트 중인데요. 지금 이제 조각조각해서 테스트 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 좀 크게 본네트 작업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저번에 촬영한 거 아직 뭐 업로드 안 됐지만은 지금 시공 해놨던 거 보시면 사이드미러 반무광 PPF 작업이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. 지금은 이제 본네트 작업 지금 약 10가지 정도 제품을 테스트 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 컨택한 제품 지금 영국 제품이고요. 마지막 큰 테스트 들어갑니다.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차들이 유광 검정, 뭐 유광 흰색, 뭐 아무튼 유광 계열의 제품으로 이렇게 차량이 출고가 되는데 유광 도색으로 지금은 제네시스 뭐 G80, GV80 그다음에 벨로스터 이런 차량들이 그 반무광 제품으로 반무광 도색으로 나와요. 도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PPF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존에.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현대기아 제조사에서도 순정 차량이 반무광으로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최상급 제품을 저희가 컨택을 하려고 테스트를 지금 몇 개월 거쳐서 하고 있어요. 일반 유광 그 도색에 요 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무광 도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네트 하나를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사이드 미러를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실 때 이렇게 뭐 한 부분만 포인트 시공도 가능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출시될 차량들 이 차량들이 제네시스 라인도 그렇고 이렇게 반무광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이제 많죠. 그런 차량들이 앞으로 도장을 보호할 때 이렇게 반무광 계열로 무광 필름도 있어요. 무광은 조금 텁텁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게 반무광으로 하시면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. 차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. 이 필름은 시공성도 매우 좋고요. 필름이 신축성도 좋고, 그 다음에 접착력이 엄청 막, 뭐,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닌 부분에서 착 달라붙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이 매우 편리해요. 여기 보시면은, 팁 하나 알려드리면, 지금 본네트 작업할 때, 이제 본네트 라인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? 이쪽에도 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 라인부터 먼저 잡아주시고 물을 빼는 게 팁입니다. 팁. 여기 난 필름이 요 튀어나온 부분부터 여기부터 접착 먼저 달라붙거든요. 여기부터 라인을 잡아주고 나머지 부위 물을 빼는 게 팁이에요. 살짝 들어서 물이 나갈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작업해주세요. 마지막 끝부분은 필름을 살짝 들면서 저희가 다른 약품이 없이 그냥 물로 헹궈낸 다음에 고정을
짚어주고 필름을 다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기 때문에요. 필름을 커팅해서 안쪽으로 도장면 안쪽으로 다 말아 넣기 때문에 이 커팅 하고 나서 말아 넣을 부분들 이 부분까지 미리 깨끗하게 물로 헹궈 주고 나서 마무리가 돼요. 지금 2인 1조로 지금 작업이 됐는데 지금 필름 붙이는 시간 뭐 대략 한 4분 30초 나왔습니다. 4분 30초. 근데 또 시공은 지금 다 끝났어요.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엄청 빠르죠. 그리고 그 지금 일반적으로 투명한 DPF 필름보다 시공 시간이 빠른 게 뭐냐면 작업이 그만큼 편해요. 네. 그만큼 작업이 편합니다. 이거 시공 하시는 업체 사장님이시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왜 작업이 편한지. 표면이 이렇게 반무광이다 보니까 필름이 붙었을 때 조금 이쁘게 붙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, 그 부분들이 투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팍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. 그래서 작업이 편한 거예요. 자, 이제 필름 그 본네트의 끝쪽 약 5mm 정도 남기고 커팅을 하고요. 그 5mm를 안쪽으로 말아 넣을 거예요. 네, 나머지 작업하는 거는 작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완성된 거 촬영할게요. 네, 지금 본네트 안쪽으로 말아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커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이 필름 이 제품을 지금 컨택한 이유는 지금 일단 수축이 없고요. 수축이 없고 그다음에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요. 시공할 때는 약해요. 근데 확실하게 물을 제거했을 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는 접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약 3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워터스팟이 안 생기고요. 물때 워터스팟 지금 몇 가지 생긴 제품들은 전부 다 지금 그 제외를 했었어요. 한 약 10가지 정도 제품을 지금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결정된 제품이고 이 제품을 지금 본네트에다가 한번 시공해보는 거고요. 퀄리티 플러스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를 다시 여기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. 본네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정도 이 정도 남기고 커팅을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. 자세히 보시면 필름 안쪽에 이렇게 좀 약간 뿌옇게 있는 거 이거 지금 이거 시공하고 남은 물기예요. 이거는 다 마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. 다 마르면 검은색 차량 이렇게 본네트를 무광 느낌 나만의 색깔이죠. 무광 느낌이 나면서 PPF의 장점 스톤칩 스크래치 내 원래 도장을 보호하는 그런 장점에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반무광 PPF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지금 사이드미러 지금 시공이 기존에 해놨었어요. 사이드미러
다크 그레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. 이게 반모광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이렇게 비춰집니다. 이렇게 은은하게. 눈에서 보시면 은은하게 은은하게 비춰요.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해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버려지게 되죠. 범퍼가 제 도색인데 지금 도색이 떨어질 거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뛴 모습이에요. 아,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제 도색한 부분에 필름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필름을 제거할 때 도색이 떨어질 염려가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새 차일 때, 새 거일 때 도장면에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나머지 이제 안쪽으로 싹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촬영할게요. 네, 이렇게 지금 필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해내고 안쪽으로 말아 넣는 부분,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남겨놓고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는 거예요. 눈에 안쪽으로. 깔끔하게 안으로 말아 넣었죠.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뿌옇게 나오네. 이렇게 이렇게 말아 넣은 다음에 라이터나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하세요. 네. 하십시오. 필름을 1차, 2차 꺾어주고 3차로 한번 꺾어주면서 마무리. 네,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위, 여기 이런데. 아, 이런데들은 드라이기나 라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 필름 끝부분에 물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물기를 말려주면서 마무리하면 100%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축이 되는 필름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으면 수축이 되면서 딸려 나와요. 그리고 뭐 한 4겹, 5겹, 뭐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필름들, 그런 필름들 또한 여러 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들뜹니다. 이 필름은 들뜨는 게 없어요. 자, 들뜸 없는 다 테스트 했고요. 지금 저희한테 한 3개월, 4개월, 한 1년 전부터, 거짓 1년 전부터 이 무광 PPF, 무광 도색이에요. 무광 도색. 내 차가 무광 도색인데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광 PPF 필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문의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나노퓨전에서는 아직 뭐 이 반무광 필름이 없어요.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하다가 지금 마지막 선택한 제품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이거 말고도 반무광 PPF 필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시공했다가 조금 변색이 빠르거나 뭐 들뜸 때문에 이런 재시공을 하고 싶다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한 이유가 좀 제대로 된 필름을 저희도 컨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딥코리아가 지금 전국에 업체가 지금 15군데가 좀 넘잖아요. 지금 현재 17군데
수많은 곳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제품을 좀 안 좋은 걸 하거나 문제가 있는 걸 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테스트를 좀 길게 잡고 오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정말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시공해 드리려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제품 거의 90% 이상 제가 채택을 했다고 보고요.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무광 PPF 시장이 꽤 많이 커질 거예요. 제조사에서도 무광 도색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업체 사장님들도 지금 저희가 이 컨택한 제품 저희가 100% 컨택을 하게 되면 손님 차에다가 시공을 하고 저희가 시공하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 반무광 PPF 정말 좋은 제품 사용하고 싶으신 사장님들은 저희 딥코리아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거의 마무리가 끝나가고 있죠. 네, 지금 마무리 작업까지 다 끝났고요. 지금 작업이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본네트 지금 필름 안쪽에 자 이렇게 살짝 뿌옇게 있는 거 그 썬팅 하고 나면 썬팅 안에 그 물기 마르는 것처럼 지금 이 습식 작업이다 보니까 이 물기가 마르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. 이 정도면은 지금 5월달 날씨, 5월, 6월 날씨에서는 뭐 한 2시간 정도면 다 마르는 햇빛에 놓으면 금방 마르는 물기고요. 자,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. 자, 검은색의 본네트는 반무광 느낌. 자, 본네트 플러스 사이드미러까지 네, 이런 느낌. 끝 마감 부위 보시면은요 끝에 엣지 있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안으로 들어와 있죠. 거의 티가 안 납니다. 시공성, 그 다음에 내구성, 그 다음에 수축 안 되는 거 네. 모든 테스트 다 끝났고요. 거의 90% 이상 채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완전히 채택이 되면 저희가 시공하고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.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업체 사장님들 계시면 연락 주세요. 그렇게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관세, 항공료 여러 가지를 계산해봐야 되겠지만은 엄청 비싼 제품은 아닙니다. 자, 이상 이렇게 시공하는 거 지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완전히 컨택이 되면 다시 한번 업로드 할게요. 시공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